룩는 가지 스테이크 완성. 야, 지금 뭐 그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 그리고 네. 이쪽에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 스테이크. 네, 가지 스테이크. 네, 아주 뭐 풍성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이제 가지 무침만 해주셨는데요. 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그게 먹기 싫은지. 안 먹었죠. 그 나이 네. 들으니까 네. 이제 좀 그게 맞아요. 입에 들어와요. 알겠어요.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요. 그 가지의 흐물흐물한 그 맛이 싫었어요. 그래요? 삶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좀 흐물흐물해가지고. 예. 그럼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그렇죠. 어떤 맛인지. 네, 한번 드셔보시죠. 왜 날 찾아보세요. 가지 스테이크. 네. 자, 일단. 네.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네. 제일 마음에 좀 들어요. 아, 정근 씨. 예. 아, 이거 비싼 음식 안 드셔보셨구나. 그런 아. 거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잡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도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지금. 예, 드세요. 예. 맛이 어떤지. 자, 우리 저기, 이혜정 씨는 좀 살이 있으시니까 야채. 이거, 이거는 뭐죠? 이게? 이거는 샐러드. 샐러드 위주로 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이렇게 구박을 하시네요. 네. 자, 하고, 아이, 성주 씨는. 고기도 좀. 주세요, 드리세요. 그냥 좀. 이것만 먹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정말요? 지금 젓가락을 네. 사람은 6명인데 젓가락을 5개만 갖다 줘가지고 성동현 씨가 이거 지금 나눠주는 동안 젓가락이 지금 없는 걸 발견하고 성동현 표정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이거 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오늘은 맛은 절대 네, 볼게요. 들고 계세요.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때요, 하면 아이들이 과자 너무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어른들도 싫어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면 정말 깜빡 속여서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너무 맛도 좋고요. 과자가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서요.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블루베리 주스죠. 이거라도 제가 한번 블루베리 주스. 이거 굉장히 그만 드세요. 네. 너무 많이 드세요. 예, 근데요. 왜 과자는 대부분 좋아요. 좋아요.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다 먹는 어떤 그런 당도가 많거나 이런 아 이거 사다 먹는 주스도 특이한 맛인데 전혀 그게 안 나고 네. 깨끗하고 맑아요. 잘 아마 못 드셔보셔서 더 맛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성동현 씨한테는 들쭉쭈를 갖다 주는 네. 것이 맞아요.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 네, 이 가지가요 보통 이렇게 볶아 먹거나 무슨 나물에 무쳐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익혀 먹어도 그 성분이 뭐 변함이 없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예를 들어 가지에 들어있는 후 준비한 버섯 크림 소스를 적당히 뿌려주면 입에서 살살 녹는 가지 스테이크 완성. 야, 지금 뭐 그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 그리고 네. 이쪽에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 스테이크. 네, 가지 스테이크. 네, 아주 뭐 풍성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이제 가지 무침만 해주셨는데요. 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그게 먹기 싫은지. 안 먹었죠. 그 나이 네. 들으니까 네. 이제 좀 그게 입에 맞아요. 들어와요. 알겠어요.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요. 그 가지의 흐물흐물한 그 맛이 싫었어요. 그래요? 삶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좀 흐물흐물해가지고. 예. 그럼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그렇죠.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시죠. 왜 날 찾아보세요. 가지 스테이크. 네. 자, 일단. 네.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네. 네. 제일 마음에 좀 들어요. 아, 정근 씨. 예. 아, 이거 비싼 음식 안 드셔보셨구나. 그런 거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잡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도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예, 드세요. 예. 맛이 어떤지. 자, 우리 저기, 이혜정 씨는 좀 살이 있으시니까 야채. 이거, 이거는 뭐죠? 이게? 이거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위주로 네. 한번 네. 드셔보시고. 네. 이렇게 구박을 하시네요. 네. 자, 하고, 아이, 성주 씨는. 고기도 좀. 주세요, 드리세요. 그냥 좀. 이것만 먹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정말요? 지금 젓가락을. 네. 사람은 6명인데 젓가락을 5개만 갖다 줘가지고. 성동현 씨가 이거 지금 나눠주는 동안 젓가락이 지금 없는 걸 발견하고 성동현 표정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이거 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오늘은 맛은 절대 네, 볼게요. 들고 계세요.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때요, 하면. 아이들이 과자 너무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어른들도 싫어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면 정말 깜빡 속여서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너무 맛도 좋고요. 그래요. 과자가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서요.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블루베리 주스죠. 이거라도 제가 한번 블루베리 주스. 이거 굉장히 그만 드세요. 네. 너무 많이 드세요. 예, 근데요. 네.
왜 가지는 대부분 아우 좋아요. 좋아요.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다 먹는 어떤 그 당도가 많거나 이런 아 이거 사다 먹는 질수도의 특이한 맛인데 전혀 그게 안 나고 네. 깨끗하고 맑아요. 잘 아마 못 드셔보셔서 더 맛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성동현 씨한테는 들쭉쭉을 갖다 주는 네. 것이 맞아요.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네, 이 가지가요. 보통 이렇게 볶아 먹거나 무슨 나물에 무쳐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익혀 먹어도 그 성분이 뭐 변함이 없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예를 들어 가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그 엽록소 성분을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가열을 하는 경우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요. 네.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가열을 해도 볶아도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혜선님, 저 우리가 이거 요리할 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뭐 없을까요? 이제 마셔요. 이 블루베리가 사실은 이게 싱싱한 거를 네.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동시켜놓고 쓸 수밖에 없는데요. 냉동시키실 때는 씻지 마세요. 씻으면 색도 바래고 물러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냉동시키시고요. 네. 지금 오늘 샐러드에 지금 냉동시킨 걸 들어가셨잖아요. 이거 하실 때는 그 샐러드에 들어갈 때는 식초 이런 걸 사용하시면 또 색이 바래고 그 뭐라 그러나 섬유질이 이렇게 물러지죠. 그러니까 식초를 넣으셔야 될 때는 꼭 맨 마지막에 넣으셔요. 가지도 마찬가지. 네. 네, 저는 걱정되는 게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니까 네. 혹시 뭐 좀 데치거나 이랬을 때 그 영양 성분이 파괴될까 봐 그런,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형태로 요리를 해도 예. 항암 성분을 가지는 색소 성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네. 소금 넣어서 묻힐 때도 그때 예. 상관없습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염기에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소금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특히 이제 가지 안에는 우리가 칼륨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있는데요. 이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혹은 소금기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 같은 경우는 소금기가 없으면 조금 먹기 어려운 경우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셔도 네. 칼륨 때문에 잘 배설이 됩니다.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음식이니까 네. 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구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블루베리도 정글씨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겼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최근에 이 블루베리가 좋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이 고소득 과일로 지금 수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는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그 재배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제철 네. 과일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맛있나요? 두 분 너무 열심히 드시네요. 아니, 근데 그 마지막으로 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블루베리 드시면서, 블루푸드 드시면서 좀 이제 그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 예. 사실 사람이 너무 주위에 흔하면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핀란드에는 이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동안 핀란드 사람들이 외국 사람한테는 블루베리를 주고 우리는 딸기를 먹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블루베리를 조금 무시를 한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몸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이들 먹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색상이 좋다 이런 색상이 좋다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내가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김지영 씨. 음식이 맛있긴 맛있나 봐요. 맛있긴 맛있는데 뭐. 선생님 얘기를 들어가면서 드셔야지 흘렸어요 지금. 그래갖고 아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예, 네, 어쨌든 여러분 네. 블루베리의 효능이랄까 네. 오늘 뭐 재료하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를